나 괴롭혀요. 야. 야. 침이 울어.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었어요. 시작의 끝.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 그걸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오, 뭐야, 무서워. 각성했어? 아, 멈추지 않고 뛴다, 지금부터. 비참하게도 평범한 과거에 사로잡힘. 끝나기 전엔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음. 비통함에 가득 차 사망이라고 써있네요. 와, 이제 멈추지 않고 달려요. 와! 잠시만요! 와! 자, 제발! 진정의 팀이야. 제발. 그래도 방향 전환은 되네. 어, 천천히. 천천히. 아이씨. 각성한 거는 되게 멋있는데 몸은 여전히 약하네. 영광의 개 두개골. 오, 근데 사인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엔딩이 다가오고 있나요? 근데 메모는 턱없이 부족한데? 나중에 다 열리려나? 칼리마조니아 숲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볼 수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다. 팀은 아직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집착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른 이한테서 찾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찾는 것임을 아직 모르나 보다. 자신의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는 티미를 보고 있자니 꽤 좋았다. 그래도 시간은 고갈되고 있었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징후는 없었다. 시간을 더 벌어주기 위해 작은 주문을 썼다. 과거를 꼭 대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불거품이 될 것이다. 주문을 조금 무책임하게 쓴 건 인정한다.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작동했잖아? 아마도. 티미는 자기 감정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 자신이 억누르던 모든 감정이 다시 돌아왔다. 분노밖에 남지 않은 거야? 이제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얘한테 달렸다. 모든 게 되돌아왔다. 스스로 숨겨놨던 모든 과거의 조각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에 밀려들어왔다. 감정이 압도되고 화낼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폭발하고 화낼 거라고는 절대 생각 못했다. 깊은 물의 공포. 다시 한번 보니까 약간 좀 새롭네요. 갑시다. 아니, 이거 죽어야겠네? 처음 보는 거잖아. 영광의 개... 짓밟개? 영광의 개 집게발. 거대한 영광의 개 집게는 지하에 숨겨져 있다. 몸 어디에 들어가는진 아무도 모른다. 얼음과 설탕의 결정체라고. 이것은 그만큼 차갑거나 달콤하진 않지만 그만큼 치명적이다. 오이씨, 이거 죽어야겠는데? 죽여줘! 어, 큰일 났다! 죽었어야 됐는데! 일단 넘어갑시.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다행이네요. 한편으론. 자, 여기에서 죽여줘! 아! 아, 죽는 것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가?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올라갈 수 있어? 죽여줘! 핫! 됐어. 상어 대장. 왜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노? 오직 속도만 아는 상어다. 이 종은 그들이 부딪혀 죽인 생명체의 수로 자긍심을 갖는다고 한다. 자긍심 조금 올랐겠네. 축하한다. 오, 올라갈 수 있... 아, 나 점프했는데.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이야? 아니, 어쩌란 거야!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 아, 물웅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그냥 지나가고. 점프, 점프. 오씨. 체크포인트, 나이스. 이런 개. 여기 혹시 짜부대에서 죽는 거 다른 건가? 동굴 낙하물 새로운 거네요. 동굴에서 너무 오래 갇혀 있다면 떨어지는데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막 날라댕기냐고. 오, 오 마이. 와, 개 무서워.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거 알고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제 멘탈은 걱정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괴롭혀요. 아무도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 와, 체크포인트. 이런 개. 저건 뭐야? 워우 워우. 아, 진짜. 아, 엄마, 게임이 나 괴롭혀요. 체크포인트 됐어. 나이스. 전혀 두렵지 않아. 오씨. 그 계속 떨어지는 거 맞을까? 하나, 둘, 셋, 넷. 달리고. 오케이. 어? 클리어한 거야? 확실히 폭주하면서 달리니까 그렇게 짧 길게 느껴지진 않네요. 빡세진 건 맞지만. 우리가 한 죽음에 관한 얘기로 떠오른 게 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너보다 먼저 죽고 싶어. 뭐? 잠깐, 왜? 그냥 그저 생각이 드는 게, 네가 먼저 죽으면은 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 그럼 나는! 나 진지해. 그러니까 네가 없는 세계의 사진은 못 찍는다고. 그럼 난 어떻고?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죽는 거 찜했어. 근데 그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커플들 사이에선 남자가 항상 먼저 죽던데?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긴 하지. 여자친구가 물에 빠져 죽는 날 주인공도 동시에 죽었어. 같이 죽는 건 불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 병상! 몰라, 99살이 돼서 침대에 서로 같이 누워 어느 날 지금이 때다 결정하겠지.
그러면 루드비가 우리 플러그를 뽑게하고 같이 죽는 거야. 루드비가 누구야? 가상의 우리 집사장. 오, 하하, 알겠어. 단체로 죽는 거야. 자본 입은 채로 말이야. 그게 여자친구의 꿈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고 싶어 했던 거군요. 누가 남겨지든 계속 살아가자 약속. 최대한 잘 살기로 약속 어겼네. 주인공 완전 개못 살고 있었잖아요. 어쩌다 이런 어두운 얘기하게 됐지? 이런 생각하긴 너무 더워. 그러게, 난 이미 지쳤어. 헤헤. 어, 지금 보니까 손가락이 네 개네요. 하나 어디다 팔아먹었노? 옆 바꿔먹었어. 저 세상 뜨거움. 갑자기 엿 먹고 싶다. 어, 다시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어, 레드씨 후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이 자식 반대로 움직여요! 느린 건 좋은데. 아니, 이런 개! 이게 이제 히노에락의 애겠죠? 점프도 안 돼요. 어, 이번 스테이지는 좀 뭐야 저거. 무난무난하게 깰 것 같군요. 아, 저거한테 치여 죽었어야 됐는데. 큰일 났네. 죽여줘! 블라카스바. 저게 뭔데? 고대 문명의 뱀같이 생긴 오컬트 생명체단. 그들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빨리 가야 돼. 이거 떨어진다고. 이건 기다리고. 이것도 기다리고. 어이, 놀래라, 씨. 이것도 기다리고. 쟤 왜 저러세요, 아까부터. 이것도 기다리고. 전부 내 탓이야. 그딴 사진 찍을 필요 없는데. 근데 내가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니 탓이야. 그냥 사고지. 아, 원래 죽음이란 그런 거. 왜? 아니, 되게 게임에 감정이입을 하고 싶은데요. 자꾸 개뜬금없이 죽으니까 빡쳐서 이입이 안 돼요. 아니, 개색. 그래, 다 니 탓이다. 빨리 죽어라, 그냥. 아,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오, 역시. 그럴 줄 알아줘. 어, 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자, 이제 뒤에서 튀어나오겠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고. 아, 잡힐 것 같은데. 오, 다시 들어갔다. 와, 다행이다. 왜 나만 산 거지? 내가 그때 그곳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야, 그럼 여자친구는 뭐 제정신으로 살겠냐? 그러면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 아, 그러니까 같이 죽었어야 됐다고.
진짜 감정, 감정이입이 안 돼. 너무 슬프다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가지 따는 거 보라고. 아니, 개새! 빨리 가볼까, 이렇게? 사네. 빨리 가야 돼, 빨리.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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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저 돌아가는 기둥에는 죽은 적이 없네요, 그죠? 무차스 에스피나스. 왜 이렇게 어려워? 가시가 많다. 갈수록 설명이 대충이네. 계속 쭉쭉 달려. 저 위에서 나 내려다보는 저 네모 뭐야? 쟤 왜 저러고 있어? 굴러올 것 같은데. 아! 정말로 괜찮아? 가도 돼? 간다잉. 살려줘. 살았군. 이런 간단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내가 그녀를 죽이고 실망시켰어. 난 왜 이리 쓸모없지? 그렇지 않아, 팀이야. 사진. 에블린은 순간순간을 모으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그래도 자기를 사진가라고 부르는 건 싫어한다. 꼬리표가 붙으면 귀찮은 게 많단다. 세계여행. 에블린은 항상 여행을 꿈꿔왔다. 지도를 가로질러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삶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얘 에블린 아니야? 안녕 우리 팀이 지금 어때? 심으로. 있잖아, 지금 네 기분 이해하는 척 하진 않을게. 다행이네, 넌 이해 못하거든. 아무도 못해. 있잖아, 인생은 가끔 엿같아. 인생이 가끔 엿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녀를 잃었어? 그냥 인생이 엿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여기 널 위해 있다는 거야. 사라져! 그냥 여기서 죽게 해줘! 안 돼, 이 녀석아. 죽으면 다시 리겜 된다고. 나도 너 죽이고 그냥 게임 끄고 싶어, 지금! 다른 일 하러 가면 되잖아. 여기서 날 끝내! 그럴까? 그냥 끌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있잖아,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올게. 천천히 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피하고 있는데. 빨리 죽여달래.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실은 너도 살고 싶잖아. 언제까지 걸어요? 내가 진짜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이런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애초에 이건 분위기 타는 게임도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빨리 걸어주면 안 될까, 팀이야? 지금 300명이 조용히 진지하게 보고 있거든? 네가 좀 힘을 내주면 우리 300명이 조금 덜 지루해할 것 같아. 뭐야, 이대로 끝이었어? 오호호. 난 여기 널 위해 있어. 솔직히 저 앞을 네가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네 현재 상태로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은 가고 있어. 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니. 안 들려 지금. 이게 별건 아닐 수 있지만 도움이 되길 바랄게. 제발!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줘. 아, 안 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썩을.
혼자 있기. 에블린의 죽음에 대한 기억만으로 마음 아픈 것이 아니었다. 티미는 또한 자신의 분노에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다. 경험상 도와줄 게 없단 걸 안다. 얘한테 내가 얘를 위해 있단 걸 확인시켜주고 혼자 있게 뒀다. 생명 없는 비행. 얘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시간을 다 주고 싶지만 여유 부릴 수가 없다. 힘겨운 험지를 뚫게 와야만 했다. 날개 한 쌍이면 적당해 보였다. 아 제발 이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저런 함정 트랩 좀 안 발동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그래요? 아니 개새. 우리 진지할 땐 진짜 좀 진지해져 보자. 아, 이런 곳에 메멘토 숨어 있는 거 아니? 혹시 깜짝이야. 오케이 살았노. 일단 죽어야지. 처음 보니까. 처음 보는 것들은 꼭 잘 피해요. 그리고 일부러 죽게 만들고 뭐 저렇게 계속 죽었던 저런 것들한테만 뒤지고 말이야. 신기한 얼굴 상자래 이름이. 얼굴 상자는 고대 문명의 오컬트 생명체다. 다시 돌려라. 오. 어. 어.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지?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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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오네. 아 개새. 아 진짜 너무 싫어 이 게임. 아 여기 무너지는 건 진짜 좀 너무했다. 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게임이구나 이게. 와 살았다. 아, 어이없어. 얜 정체가 뭐야? 닿지도 않고. 닿네. 아니, 난 너무 화나요. 아니, 아니, 그냥 지나쳐도 되고. 이 친구가 가시를 뽑는데, 그럼 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 얘는 가시를 지금 뿜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어. 원래 저렇게 대놓고 보이는 거 이거였냐? 이거였구나. 아이고. 놀랬다. 아, 두 마리 뱀이 주왕 왔다가 위에서 조그만 애가 슉 떨어지고. 이게 불안한데. 이거 올라올 것 같거든요? 으아. 다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천천히 내려온다, 천천히. 제발 체크포인트! 제발 체크포인트! 제발 거의 다 왔어! 아니, 개. 아,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요! 와, 대각선 진짜 실화냐? 와. 그리고. 대각선 어우 씨. 체크포인트. 아, 오 뭐요? 와, 막판까지 진짜. 다행히도 내가 여기 딱 중앙에 걸쳐가지고 안 죽었어. 와, 와 다행이다. 이 밑에 뭐야? 저 대머리 뭔데 저거? 아,
와 됐다. 와 진짜 칼같이 먹어야 돼. 됐어 됐어 됐어. 어 쟤 달려올 것 같은데? 아 저게 달려올 줄이야. 아 위에서 살짝만 살짝만 살짝. 아 됐어. 아 얘 다시 돌아오네. 이제 이 친구 살짝 올라온다. 휙 올라온다 이제. 휙 안 올라오네. 백방 내려온다. 이거 내리 찍는다 이제. 아! 아 알고 있었는. 헐 근데 알고 있었어도 죽었다 저거. 유턴을 하네요. 올라가고 여기서 가까이 붙어요. 됐다! 나 안해.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진짜. 와 저기서 또 저걸 엿을 먹이네. 파업할거야. 엔딩은 그냥 얘가 이렇게 날다가 뒤진걸로. 어 둘 다 해피엔딩. 둘 다 저승 같네. 아 딱 바라는 대로 됐잖아 지금. 아 근데 내가 오늘 후원받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봐봐요. 못 그만두겠다. 맘마메야 자본치료? 하하 그럴 땐 추가치료. 아 방금 3만원으로 상세됐어! 아 괜찮아! 아 이것이 진정한 당근과 채찍인가. 와 진짜 온몸에 땀난다. 이게 분노가 극에 달하면은 체온이 올라간다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무너지고 이거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아 왜 안 나오지? 그냥 내려가질 말아야 되나? 아 근데 위에서 또 가시 나올 것 같거든요 슬슬.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괜? 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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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신이 저렇게 반가운 거 처음이야 지금. 거기 안녕? 안녕. 아 고마워. 그 작은 주문 말이야.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잘 먹혔어. 고마워. 후후 다행이네. 방금 전엔 미안해. 응? 아니야 우리 팀이 이해해. 인간답잖아. 그냥 명심해. 난 주변에 있어. 여기 널 위해. 힘을 찾아. 그럼 약속할게.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을 끝낼 거라고. 당연하지. 고마워. 그리고 또 난 들어주려고 왔어. 뭔가 말할 게 있다면 말이야. 언제든 그런 생각만 들면 말해. 어? 지금 보니까 날개가 진짜 손바닥같이 생겼네요. 새 메모. 이번엔 티미는 전처럼 적대적이진 않았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괜찮아. 예. 쪽지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파울로 코엘류의 이야기. 에블린은 꿈이 있다. 잠옷 입은 채로 포근한 집에서 잠든 채로 죽는 것. 파울로 코엘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체크 포인트. 아우 예 괜찮아. 체크포인트 코앞이었어. 상어 아저씨 왜 이렇게 아니 그래 쉽게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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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개새끼야! 다시 내려와! 종유석이 날 괴롭혀. 아, 자 미치겠다 이거 게임.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와. 아 왠지 저거 위에서 발사될 것 같아요. 아, 내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 와, 그리고 심지어 저건 유턴하네. 아 발사될 것 같은데 같으면서도 밑에서도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알고 뒤지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위로 올라간 거거든.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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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왜 가시를 꺼냈을까? 빨리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대각선으로 날라올 것 같아요. 대각선.
아니네. 밑으로 처박으려나?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케이. 그래, 대충 이렇게 올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위로 피한 거잖아. 아, 위로 올라왔다가 오른쪽으로 싹 날아갈 줄 알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와, 다시 내려와서 쿵쿵거리네. 자, 여기에서 한번 위로 딱 찍고 이제 여기에서 위로 팍 올라온다고. 안 올라오네. 아, 이번에 아, 아까 생각했던 게 지금 적용됐네요. 아, 나 여기서 밑으로. 대리 찍는 거 아니지? 무서웠다. 좋아요. 야, 거기 있어? 이제 사신 보고 야라고 하네. 나 여기 있어. 있잖아. 이제 모든 기억이 내게 돌아와선 그날의 기억이 더 생생해지고 있어. 수평선 넘어 손 뻗으면 닿을 듯 우리와 가까이 있던 태양의 영롱한 색채들. 그녀의 옷, 내가 몇 년 전에 줬던 빨간 플레드 셔츠. 그 바보 같은 플레드 셔츠. 내 얼굴에 닿던 바람.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하던 바람. 그녀의 목소리, 기쁨.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대며 그녀의 미소. 이토록 중요한 순간이 될 거란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걸 이젠 알으니 이걸 대체 어떻게 다 잊어버려. 잊을 필요 없어, 우리 팀이야. 그녀도 그녀의 기억이 너와 함께 머문다면 기뻐할 거야. 있잖아. 진짜 아픈 게 뭔지 알라? 알라 시니어 알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사진 찍자는 말을 안 했다면, 내가 손을 더 멀리 뻗었다면, 더 빨리 헤엄쳤다면,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우린 살았을지도 아니면 죽었을지도 상관없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었겠지. 그 모든 일 이후로, 그녀를 잃어버린 이후로도 왜 아직도 난 그녀를 실망시키는 걸까? 최대한 잘 살 거라 약속했는데. 근데 난 꺼져버렸어. 사는 게 아니었어. 살아있지 않았다고. 그저 작은 부탁이었는데 난 고작 실망만. 이건 다 정말 너무 과분해. 지금껏 내 마음에 눌러붙어 있던 게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날 숨 막히게, 내 몸까지 아프게. 유감이야. 너도 이미 알겠지만 삶은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아. 어떤 일은 그저 일어나. 그리고 어떤 일은 어이없게도 어려운 일처럼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넌 이겨내, 어떻게든 말이야. 이건 꼭 마음과 정신이 서로 다른 곳을 가는 것 같아.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 질문은 너만이 너에게 답해줄 수 있어. 그냥 시간을 좀 가져봐. 자신을 이해할 진정 어떤 기분인지 들을 시간을 가져. 저기 앞에 뭐 좀 가져다 놔줄게. 떠봐, 우리 팀이. 근데 진짜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사람이 이 게임하면 진짜 눈물 펑펑 쏟겠다. 막 울다가 뒤지면 또 정색하고. 아, 이 진짜 몰입이 안 돼요. 또 시작하면 또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푸샥. 아이씨. 슬픔과 후회. 키미는 마침내 다시 기억해낸, 다시 느낀 모든 것을 얘기했다. 슬픔과 후회는 내가 잘 아는 것이지. 하지만 팀이랑은 달랐다. 쟤 왜 나한테 시비 걸어요? 아,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너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내면서 오냐? 어, 무서워 좀! 아이씨,
솔직히 좀 찍었는데 아래쪽으로 가네요. 아흐? 어디 갔어? 어? 저 사신이 놔준 그건가? 어 뭐야? 에? 모스부호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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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갱노! 나는 또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이고. 크리소포군 지자니 어디스. 덤비라. 아이 뭐야 상자 못 여네. 그냥 잘 피하면서 버티면 되겠지. 아니. 어떻게 쐈는데 그게 휘어져서 나와요. 와 잠시만 이거 찔리면 죽네. 크리소폭은 지자니오디스 애벽. 아이 너무하잖아요. 잠깐만 사인 목록 지금 잘 모으고 있네. 이것만 좀 확인하자. 와, 다 모았네? 어, 이제 마지막인가봐요. 다 모았어! 아, 이제 진짜 엔딩인가 보다. 아, 드디어 끝나는 건가? 자, 집중. 오케이. 에, 지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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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평범하게, 평범하게. 아, 소울 예측을 어떻게 하냐. 옆으로 피하고 여기에서 어깨 움직이더라. 대충 있어. 어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에서 가만히 있고 대각선을 한번 꽂고 아래로 피해주고. 이 씨부렁 탱탱부렁 씨. 자, 뿜어 피했고. 이제 뭐하는데 이제 고장났어? 아! 으. 아! 야 뭐야! 여기 있으면 돼. 여기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지. 갔어? 어!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치즈 크러스트 맘마미야 베이베. 아 이거 상자 어떻게 뭐 어떻게 까요 이거. 아 가다보면 열리나? 아닌데? 뭐야? 어? 상자 저 뭐? 왜 있는거지? 요 기다리고 있었어. 아마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 내가 너한테 말한거 기억해? 네 삶의 의미는 모든 것,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이란 거? 응. 답이 있는 척하려 지어낸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이었어. 네 삶의 어떤 부분은 역같겠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도 많이 겪었을 거야. 어쩌면 기쁘기까지한 모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해.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이것들이 네 삶을 만들어나가는 퍼즐 조각들인 거야. 그런 아픈 기억만 집중하면 기억해내기 힘들겠지만 에블린과 함께한 시간은 무척 즐겁고 재미있지 않았어? 네 삶의 다른 행복한 순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에너지를 그런 기억들에 집중해보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어쨌든 그저 말하고 싶었어. 네가 오늘 살려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하게 네가 정말 잘 살아가는 것 같아. 후후. 잡담은 이제 그만. 되돌아갈 준비 됐을 거라 믿어. 꽉 잡아. 드디어 엔딩인 건가? 어? 이 장소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네. Now he what the fuck?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오, 메멘토? 메멘토 몇 개 남았죠? 아, 하나 남았어요. 혼자 함께.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함께하는 것이다. 팀이 와의 분리. 이야, 이런 곳에 소매서 있을 줄이야. 이 맵이 마지막인가요? 그래도 여전히 역같아요, 난이도는! 야, 오랜만이다, 쇼다코. 왠지 나올 것 같았어. 저거 뭐야? 오! 아! 됐다.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 것인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추억을 다 모아야 되는 건가? 그러네. 추억을 모으는 거네. 메멘토 아니야. 메멘토는 아니고. 오, 와, 야, 잠시만요. 아, 패턴 진짜 실화냐고요.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그냥 막 넣었네, 제작진들. 걔 미쳐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늙어가는 느낌이야. 빠르게 앞으로. 와, 미친. 뭐가 지나간 거야, 방금. 체크포인트, 제발. 에? 빠르게. 다음에 죽창 나온댔지, 여기. 어깨 살았노! 어깨 살았노! 아! 오케이. 밑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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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두렵지 않아. 다시 올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거. 와! 오케이 피했노! 와! 에라이씨. 그래서 벌레가 바로 올라가. 아, 저 씨. 제 이름을 씨발벌레로 하자. 씨발벌레. 와. 야, 진짜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사인 목록 다 나와. 어? 오, 웬 오야? 잘 외워둬. 오, 웬. 오, 이제 웬이겠지, 또. 웬. 제발, 그만 나와. 또 나올 줄은 몰랐다. 아. 아, 화내기도 귀찮다. 뭐야? 어, 뭐야, 저거. 그냥 한 번에 떨어져 볼까? 맨 위에서. 아, 이 시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아, 좀. 6개월입니다. 저 컴퓨터 샀습니다. 아, 말하는 듯이 6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어서와요.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진이 짱이에요. 여기에 붙어있으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요. 제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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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달라고.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이 나비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오 예스. 이제 정글 맵이야?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기는 한가 보다. 아, 나. 아, 진짜 함정 몇 개냐. 좋아. 하, 여긴 또 뭐야. 형 또 혼나는 거야. 이 파란색 나비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시작 지점. 여기가 시작 지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찍어야 되잖아. 아, 야, 저기 나비 앉아있는데 왜 난 뒤지고 쟤는 살아있냐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잖아, 길이. 아. 아니 뭐 어떻게 가라고. 여기에서 위로 가면은 뭐가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른쪽을 찍어볼까? 아, 아, 나왔다. 오케이. 날개가 점프도 안 되고 이동 속도 이게 최대입니다. 굉장히 느려요. 드디어 엔딩인가? 드디어. 팀이 에? 그 목소리 설마 에블린? 들어와. 너야? 네 마음을 열어. 그럼 네 가슴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오직 너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여기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의 사후세계라던가 그런 건가? 아니면 사신의 장난? 그럼 배드엔딩은 아니겠지? 열기. 감사합니다.
머리인 줄 알았더니. 내 집이 아니었고. 너 뭔데? 아직도 쪽지는 개 많이 남았는데요? 좋은 걸 기억해. 또 다른 작은 주문을 써야 했다. 이번엔 내 계획이 이상의 일인데 나중에 너무 골칫거리만 안 되면 좋겠다. 티미한테 좋은 것에 집중하라 말했다. 이걸로 티미가 겪은 모든 끔찍한 것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마법이 사라졌고 티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먼지 모를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럴 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순간에도 더 많은 골칫덩이가 앞에 놓여있다. 마지막이 뭔지 모르겠네. 일단 아직 내가 봤을 땐 분량이 꽤 많이 남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메모가 너무 많이 남아서. 어! 메멘토 마지막! 습지 마을. 바다 옆에 작은 마을. 습지 마을은 문화와 현대화의 조화로운 조합으로 유명하다. 드디어. 드디어 정말 끝인가. 일단 메멘토는 전부 다 모았고. 어, 캐모안노! 진짜, 아. 과거를 떠올리니까 눈물 날 것 같다, 야. 이 스토리가 감동적이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개고생한 게 눈물이 나. 이제 데드신 하나만 딱 모으면, 메모는 솔직히 스토리 진행하면 자동으로 얻는 거라서. 여기가, 설마, 거기야? 여기, 거기야? 뭐야? 끝이잖아. 사실 아니야. 저 강이 널 이 동굴 밖으로 보내줄 거야. 그럴 리가. 진짜? 이제 와서 이러기야? 알아 알아. 너 물은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 오늘 지나온 것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 안 그래? 할 수 있어. 끝내버려. 여기 그 장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자친구 죽은 장소. 가자. 극복하라는 건가? 트라우마를. 어, 몸을 던졌어요. 작은 남자에겐 커다란 도약이다. 그의 꿈에 가까워지는 작은 발자국. 신뢰의 도약이든 그저 절망의 행동이든 우린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 아 제발. 그 와중에 또 스테이지야. 좀 봐줘. 끝내줘 제발. 뭐지? 위아래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거 가운데에 있으면 죽나요? 딱딱이 산호에 죽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사인이 뭔가 했더니 겨우 딱딱이 산호 같은 개같은 말 그대로 바위인데 단단해요. 와 진짜 별거 없네 마지막 거. 진짜 개구리다. 일단 갑시다. 다른 길로 가보자. 설마 이거 잘못 선택하면 죽는 거 아니지? 약간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 떨어졌어. 어디로 가야 할까? 그쵸.
과거니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네. 참 놀라워. 사랑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원래 모든 사람은 일단 자신의 안전, 행복을 우선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사랑을 만나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바뀌었냐고요? 제가 희쁨이랑 결혼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멋있게, 아 저도 당연히 1순위가 희쁨이어야죠. 근데 그거는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와, 보내면서 웃었어요, 여자친구가. 아, 그래도 남자친구는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나도 근데 저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내던질 정도로 1순위로 사랑해보고 싶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걸지도. 어 뭐야, 그냥 이러고 끝이야? 아 다음 스테이지가 열린 거구나. 아 미안하다. 아 마지막 스테이지가 하나 더 있었네. 아 나 이러고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래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죽기 위해서인가? 버스 안 타? 버스 따윈 날 막지 못해! 집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그는 오늘 내로 죽지 못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하는데 어 뒤에 좀비가 별자리로 나오네요? 도대체 무슨 의미죠? 근데 난 솔직히 여러분들은 감동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마무리가 난 이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이 게임의 최종적인 이야기가 떠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자기를 원망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남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자. 약간 그런 의미로 나는 해석을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얘가 죽어버리면 그 메시지가 완전 다 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과거를 받아들이고 지금 깨우쳤는데 이제 죽는다고? 난 모르겠어. 이제 끝까지 보자. 정갈하게 차려입고 아니 차려입은 걸 풀어 헤치고 아주 편안하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씻을 거 씻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이게 진짜 얘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얘가 달려온 거는 뭐 그래 납득이 될 수 있어. 근데 죽음을 얘가 직접 선택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 인정할 수 있다. 진짜 자면서 이제 탁 죽어버리는 건가? 이게 운명이라면 이게 가장 최선이기는 하지. 눈물 자국이 어 눈물 자국이 사라지네요. 와 이건 좀 감동이다 진짜. 다행이다. 정말 행복하게 눈을 감게 되었구나. 죽는 거는 필연이었네요. 죽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었는데 시민가 그걸 해치고 나서 마지막에 원하는 죽음을 맞이했네. 저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저기 티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이었겠죠. 참 안타깝네요. 정해져 있는 죽음이라니 좀 안타깝고 찝찝한 엔딩이긴 한데 모르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에 관해서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는 거는 소마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소마를 먼저 플레이하고 이거를 플레이해서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소마는 진짜 삶과 죽음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이거는 약간 사랑에 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내가 돼야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주인공.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고자 했던 거는 죽고자 했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던 꿈이었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굴 기리면서 만든 게임이었네. 자신의 아버지가 편히 잠들면서 돌아가셨나봐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랑 이것이 티미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전 중도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Rest in peace로 바뀌었네요. 집 참수로 사망. 죽음과 친구가 됨. 커피를 좋아했음. 모든 확률을 뒤집어 엎고 평화롭게 죽는 꿈을 이루었다. 얼굴에 도장 찍어줄게. 전 개인적으로 절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생각은 진짜 웬만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음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죽음이 아름답다,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일을 한 번쯤은 겪어봤으면 좋겠어.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 근데 이 생각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죽음이란 참 무서운 것이지.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레이지 인 피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지막 엔딩이 찝찝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임이네요. 일단 게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고통 게임이란 걸 알고 시작해서 솔직히 멘탈 관리 좀 잘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은 바로 삭제할 게임.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믹들이 있어가지고. 자, 레이지 인 피스 진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